자, 이번 경기는 DSB와 포이넨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메인 이벤트 중 하나네요. 네. 네, 쟁쟁한 실력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0001과 뭐 한라팀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었는데, 자, 지금 이 경기가 B코트로 이동이 됐고요. DSB와 포이넨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DSB 곽희훈, 강창모, 남궁준수, 박내훈, 주경식, 그리고 포윈 이동준과 전태풍, 최고봉, 이현승 선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들 뭐 쟁쟁한 실력자들이죠. 네. 뭐 특히 전태풍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후에 3X3 데뷔 전 무대인데요. 네. 올해 첫 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고 MVP가 됐고 또 오늘 경기 역시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태풍 선수가 이제 저희 이제 뭐 아까 전에 인터뷰를 나눴을 때 뭐 체중이 5kg가 빠졌다. 네, 육아 때문에. 근데 사실 뭐 3X3가 워낙 강한 힘을 또 요구하는 스포츠인데 네. 자, 그런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DSB의 1번 선수죠. 곽희훈 선수와 네. 또 전태풍 선수. 이번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이에요. 그렇습니다. 1980년생. 네. 두 베테랑들 간의 대결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또 이동준 선수의 높이. 이 높이를 어떻게 당해낼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전태풍 선수가 이제 선수들에게 이동준 선수와 함께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오늘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빅매치이자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양 팀의 경기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 경기 시작 전에 나누는 인사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네. 뭐 높이와 높이, 슛과 슛, 뭐 노련미와 노련미 모든 것이 또 용호상박인 두 팀이기 때문에요. 네. 초반 기세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곧바로 외곽에서 던졌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박내훈. 자, 반대쪽 그리고 안쪽으로 투입. 돌면서 쐈는데요. 자, 기습적으로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자, 포인의 리바운드 그리고 전태풍. 전태풍. 자, 네. 지금 블락샷에 막혔습니다. 첫 슛은 걸렸습니다. 네. 아, 완벽한 패스. 자, 의외로 네. 손쉽게 찬스를 내주고 말았네요. 자, 강창모의 득점. 네. 자, 포인이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약간 감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동준. 그리고 파울을 가져왔습니다. 일찍 도착한 거에 비해서 좀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네. 아직 몸이 좀 안 풀렸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대기를 하는 만큼 전태풍 선수는 휴대폰 게임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태풍, 오우 빠릅니다. 오, 좋았어요. 오우, 네. 오른플레이어. 자, 리바운드 싸움. 자, 박내우 선수가 재빨리 또 낚아서 올렸습니다. 네. 자, 굉장히 템포가 정말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뭐 기다려주고 그럴 틈이 없기 때문에 네. 자, 넣은 다음에 바로 수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또 3X3입니다. 자, 전태풍 선수의 득점 장면. 점수는 2-1. DSB님이 한 경기를 치른 상태죠. 네. 자, 좁은 공간에서 박내운. 네,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전태풍 그리고 이동준. 자, 휘슬이 울렸고요. 네. 자, 14번의 강창모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강창모 선수 역시 뭐 SK에서 프로 생활을 했던 선수죠. 네. 자, 제가 아하, 트래블링이 네. 나왔어요. 제가 디리그를 중계를 할 때 강창모 선수 그때까지 있었던 걸 네.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디리그 중계할 때 또 남궁준수 선수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오래전이었거든요. 자, 확실히 이제 뭐 프로 무대를 밟았던 선수들까지 3X3의 무대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또 그만큼 또 3X3 농구의 수준이 올라가죠. 네. 좋았어요. 네. 자, 곧바로 또 파울로 끊었는데 역시 네. 공수 전환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끊으면서 또 템포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2-2. 이 격렬하지만 코트 안에서는 굉장히 선수들이 많이 웃고 있네요. 네. 자, 파울 선언. 자, 아무래도 한두 번 겪어봤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서로서로 또 웃으면서 또 격려해가면서 경기를 치러가고 있죠. 자, 파울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자, 강창모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네. 자, 3-2가 됐습니다. 전태풍. 어우, 역시 드리블이 네. 감탄을 불러일으키네요. 자, 앞에는 전태풍 막고 있는데요. 강한 몸싸움. 곽희훈. 자, 박내훈. 직접 던졌습니다. 네, 올라가는 순간 파울 얻어냈습니다. 네.
전태풍 선수가 그 지난 대회 이후에 경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감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운동할 곳이 없어서 지금 집에서 주로 운동한다고 그런 말 했었거든요. 네. 집에서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일단 육아가 최고의 또 체력 트레이닝이죠. 네. 멘탈 트레이닝이자 체력 트레이닝이죠. 그렇죠. 아까 뭐 3대1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네. 전태풍. 자, 곽희웅과 이동준의 강한 몸싸움. 그야말로 초반에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좀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여기서 파울 관리를 누가 더 잘하느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현재 뭐 3개씩 가져갔는데 전태풍 그리고 외곽 안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코너 이동준의 리바운드. 이동준 아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네, 해결하지 못합니다. 네. 자, 총 3번의 슛을 시도했었는데 비트 캡슐과 지원 옵션입니다. 지원 옵션과 자, 비트 캡슐이고요. 패스가 정말 좋네요. 이 코드 다음 경기는 조선대 A와 아리랑 오픈부 아리랑과 그렇죠. 조선대 A의 네. 경기입니다. 자, A 코트 자, 이현준 선수 역시 모포인의 숨은 득점원이거든요. 네. 지원 옵션, 지원 지금 현재 좀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B 코트 조선대 아무래도 네. 영향이 그렇죠. 있겠죠. 주시 원하는 대로 밸런스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치고 들어가서 파울 얻어내거나 또 드라이브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슛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쉽게 찬스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이현승 선수의 득점 장면. 점수는 4-3. 자, 그리고 코트 밖으로 이제 전태풍 선수가 나갔고요. 최고봉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뭐 신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거친 숨을 내뱉고 있는 전태풍. 고인의 공격 이동준. 자, 순간적으로 좀 호흡을 맞춰봤는데요. 네. 마무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외곽에서 던진 공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현승. 오우. 자, 좋았어요. 이동준. 아, 기가 막히네요. 네. 네. 자, 이현승 선수의 이 패스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계석에서 보고 있는 정우소 같아요. 아, 지금 좀 세 나왔고. 에이코트에서 DS를 자, 지금 수비를 둘 다 끌어당긴 다음에 네.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캡슐과 GI 옵션과 그리고 스타플레이어 군단답게 네, 그렇죠.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대 A와 아리랑, 아리랑과 조선대 A의 경기입니다. 다음 자, 초반에 굉장히 팽팽합니다. 최고봉 던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스텝백 외곽. 자, 지금 원하는 대로 네. 들어가시지 않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득점을 네, 재치 있네요.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렇게 리바운드 들어갈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준. 자, 반칙 선언. 결국에는 이 끝까지 네. 집중력과 집념이 만들어낸 득점이었어요. 리바운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재빨리 들어가고 있죠. 자, 전태풍의 패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최고봉 선수가 공을 잡았다면 한 골이었기 때문에요. 네. 자, 필사적으로 또 몸싸움하면서 방해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현재 가든파이브 그쪽에 이제 많은 관중분들께서 이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 해결하지 네. 못하네요. 약간 좀 못 미쳤어요. 네. 자, 3x3에서는 이런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렇죠. 자,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또 파울이 먼저 안 풀렸네요. 네. 전태풍. 아, 네. 자, 외곽. 오픈 찬스 던집니다. 오! 들어왔어요. 자,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2점슛 들어갔거든요. 네. 자, 외곽이 터질 듯 하면서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전태풍 선수가 수비 3명을 몰아놓고서 자, 찬스를 만들어줬네요. 자, 완벽한 에이패스로 자, 도움을 올려줬고요. 점수는 6-6. 바람이 조금씩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슛이 안 들어간다는 생각 강하게 가져야 돼요. 네.
자, 그만큼 이제 또 리바운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네, 아, 잘 긁어냈고요. 전태풍 왼쪽에서 올라갔습니다. 오, 들어가네요. 전태풍. 아, 태풍처럼 몰아치네요. 네. 자, 에어볼 다시 한번 전태풍. 이번에도 2점 슛 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를 가져온 포엔이거든요. 네, 박내훈 에어볼. 이번에도 외곽 슛 시도. 자, 역시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외곽 슛 성공이 성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이동준 전태풍의 리바운드. 전태풍. 아, 리바 네. 좋았어요. 자, 쉽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금 빈틈을 좀 외곽 밖에서 쫓아들어온 선수가 리바운드 확률이 지금 높거든요. 네. 네, 좋았습니다. 자, 오른쪽 45도 바운패스 외곽.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네,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앞선 경기에 지적했듯이 리바운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세컨 찬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태풍 선수도 키가 제일 작지만 열심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전태풍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잡자마자 던집니다. 높게 닦고요. 오우, 그 헤어밴드가 네. 벗겨졌죠. 자, 그리고 그 헤어밴드를 전태풍 선수가 곧바로 손목에 착용을 네. 했습니다. 아, 센스 있네요. 네. 전 밖으로 던질 줄 알았는데. 자, 미들슛. 자, 지금은 약간 타이밍이 서로 약속이 안 맞았어요. 네. 자, 이런 경험이 있죠. 슈터가 던지는 슛은 네. 모두 다 안 들어간다고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라. 그래야지만 리바운드 가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100%의 슛은 없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 모두가 필사적으로 리바운드 가담을 해야지만 그 슛 찬스를 두 번, 세 번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전 타이밍이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동준 선수가 소리를 한번 크게 지르는 네. 모습이 있었는데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동준 선수의 가장 시그니처 플레이 중 하나가 중거리 슛인데 네. 자, 그것마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연계 플레이라든지 뭐 골밑 득점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어요. 네. 야, 이거는 지금 전태풍 선수가 약간 호흡이 좀 안 맞다 보니까 네. 네, 좀 그런 부분 나왔고요. 확실히 뭐 포인 같은 경우에 경기 시작 전에 많은 팬 서비스를 하는 모습을 또 봤는데 네. 관중분들이 이동준 선수를 실제로 보고 아, 너무 잘생겼다. 아, 그렇죠. 자, 골밑 싸움. 항상 이동준 선수는 이승준 선수와 같이 출전을 했었는데 네. 먼저 3x3에 데뷔했던 이승준 선수는 현재 지금 루마니아에 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동생만 뛰고 있습니다. 자, 포인의 공격. 이동준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릴리즈가 좀 안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잡아채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리바운드 과정에서 네. 아, 지금 충돌이 있었군요. 네, 충돌이 있었죠. 자, DSB는 이제 파울 하나만 더하면 팀 파울로 자유투 두 개씩을 주게 됩니다. 자, 현재까지 경기는 우선 포인의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들슛 불발. 자, 리바운드 강창모였고요. 외곽 빼줍니다. 곧바로 던졌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 네. 네. 자, 박내훈 선수 특유의 또 슛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번 외곽 슛은 DSB에게 상당히 또 좋았던 그런 플레이였고요. 오! 오, 야. 네. 아, 남궁준수. 네. 근데 블락 슛 아, 이후에 블락 이후에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강창모 선수가 또 한번 쓰러졌고요. 네. 자, 박내훈 선수의 외곽이었고요. 네. 이 장면에서 한 차례 넘어졌고 자, 남궁준수 선수가 좀 통증을 호소했고 네. 네. 아, 지금 손목 쪽인가요? 자, 코트 밖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박내훈. 박내훈! 자, 이래서 슈터가 무섭다는 건데요. 네. 자, 한 번 들어가자 바로 무섭게 또 두 번째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동준의 마무리. 자, 순식간에 점수는 동점. 자, 이제 박내훈 조심해야 돼요. 오! 야, 세 개째요. 네.
자, 그러면서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 이래서 슈터예요. 이번에도 박매훈. 자, 이번에는 안 들어갔고요. 네. 제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네. 무섭네요. 자, 여기서도 속여내고 B코트 다음 경기 네. 조선대 A팀과 아리랑과 조선대 A팀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코트 다음 경기 자, 게다가 또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력을 낼 거야. 대단하십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A코트 자, 전태풍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아, 전태풍 굉장히 부지런해요. 네. 자, 정면에서 던졌는데요. 자, 이동준 선수가 유니폼을 잡아 끌었죠. 네. 자, 오늘 이현승 선수가 좀 유독 안 터지고 있어요. 자, 이 선수가 좀 거들어줘야지만 이 공격이 좀 원활할 텐데요. 자, DSB와 포인의 경기 현재 점수는 두 점 차. 자, 그리고 파울 선언. 네, 공격수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곽희훈 선수가 모처럼 만에 치고 들어가 봤는데요. 네. 아쉽네요. 자, 그러면서 DSB가 현재 파울이 7개입니다. 전태풍 자 들어왔어요. 네. 자, 지금은 편하게 던지게 놔뒀거든요. 네. 박내훈 멀리서 쐈습니다만 네, 지금 시간이 약간 틀려 있었거든요. 네. 자, 이 장면 전태풍 가볍게 외곽을 꽂아 넣으면서 다시 한번 동점이 됐습니다. 조금 연장전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강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자, 강창호의 리바운드 외곽 박내훈. 자, 스크린 플레이 바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하!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파울이에요. 지금 박내훈 선수에게 수비가 두 명 붙을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뛰어줬는데 자, 마무리는 안 됐지만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DSB의 플레이 과정 자체가 아 좋았죠. 네, 너무나 좋았기 네. 때문에 강창모 잘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점차 리드하는 DSB 이현승 강창모의 리바운드 곽희훈 자 샤클락 5초 던집니다. 에어볼. 네, 아까 주저하다 보니까 본인의 밸런스를 잃었어요. 네. 그리고 전태풍 노력 패스 이동준. 아, 좋았습니다. 이동준. 네. 자, 전태풍과 이동준 오늘 팀 플레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네. 확실히 뭐 작전 타임 이후에 이동준 선수도 조금씩 흐름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 전태풍 선수가 수비를 잘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동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자유투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요. 네. 자, 그리고 DSB는 뭐 경기 남은 시간 동안에 박내훈의 외곽이 또 한 번 터질 것인지. 자, 이동준도 많이 지쳤어요. 네. 나이가 40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워낙 동안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곽희훈. 곽희훈. 샤클락 4초. 3초 골밑 자, 좋았어요. 자, 곽희훈 선수 역시 베테랑답네요. 네. 자, 이번 경기는 정말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장면들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두 베테랑들의 플레이메이킹이 정말로 눈을 후광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태풍 자, 앞에는 남궁준 수가 있습니다. 오, 미끄러졌어요. 아, 지금 네 자, 전태풍 선수의 이 집중력이 또 한 번 보여줬던 장면이었는데 자, 네. 자, 이 장면에서 전태풍 선수가 미끄러졌는데도 패스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죠. 자, 공에 대한 또 집중력이 돋보였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 안쪽으로 남아있습니다만 현재 14-14 동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봉 자, 곽희훈 선수 역시 베테랑답습니다.
정선 불만 건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아리랑팀과 조선대 A팀 경기 준비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코치 조선대 A팀과 아리랑과 조선대 A팀 경기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곽 터지지 않습니다. 이동준 포스트업 자, 어렵게 지켜냈고요. 급하게 던집니다. 오! 2연승입니다. 야, 이현준 선수가 터지네요.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손대범 네. 해설위원이 오늘 이현승 선수가 많이 터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네, 중요할 때 하나 넣어줬어요. 네. 굉장히 큰 슛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해결을 해준다면 영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치열한 양팀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자, 네. 자, 지금부터는 자유투도 자유투지만 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리바운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곽희윤 자, 우선 성공시키면서 자, 한 점 차로 다시 붙었습니다. 네,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죠. 네. 이제 포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간을 충분히 있을 테고요. 전태풍 볼을 놓칩니다. 아, 곽희윤 선수요? 네, 아, 자, 다시 가져오는 포인 그리고 외곽 불발됐습니다. 박래훈 자 시간이 없어요. 아! 맞습니다. 연장. 자 연장이에요. 아 역시 박래훈 선수 대단했고요. 네. 자 우선 뭐 외곽 슛을 급하게 시도하기보다는 확실한 득점을 올리면서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DSB. 사실 저는 박내용 선수가 외곽을 던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또 베테랑답게 치고 들어가서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외곽에서 뭐 들어간다면 경기는 곧바로 끝나지만 그렇죠. 네, 승리로 끝나지만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패배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위험성이 큰 플레이였기 때문에 네. 또 안정을 택했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양 팀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연장전으로 자 출발을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 이상으로 피로도가 뜰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장전 이 초반에 수비 리바운드 신경 써야 됩니다. 박래훈 자 우선 공 가져왔습니다. 골밑 아 파울이었어요. 자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자 포인이 지금 팀 파울이거든요. 네. 투샷이에요. 에이코트가 DSB가 포인이 익스트라 타임에 들어왔고요. 이 장면에서 전태풍 선수의 파울이 있었군요. 이 경기가 끝나는 다음 경기 비트캡슐과 GI 옵션 지연 옵션과 비트캡슐 경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B코트에서는 조선대 A와 아리랑과 조선대 A의 경기입니다. 김훈 선수네요. 지난 시즌에 이 DSB에서 뛰면서 또 그때의 활약을 발판으로 이 프로까지 갔죠. 네, KBL 원주 TV 프로미의 지명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제 친정팀을 응원하려고 또 왔네요. 네. 자 그리고 샤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강창모 자 1루 들어갔어요. 네. 정말 하나하나의 밖에서 관중분들도 정말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자유투가 승부를 가를 수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동준 그리고 전태풍 외곽 던졌습니다. 들어갔어! 이게 들어갑니다. 야, 전태풍! 야, 굉장합니다. 네. 레전드 같은 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군요. 네. 본인의 이름에 걸맞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전태풍. 네. 아 역시 강팀들 간의 대결답게 네. 마무리 역시 드라마처럼 끝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뭐 화려한 공식 데뷔. A코트 비트 캡슐과 GI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GI 옵션 시간이 가는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러면서 뭐 DSB 충분히 끌고 가기는 했습니다. 정말 잘 끌고 갔었는데 마지막 자유투가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프리스 경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요. 다음 경기 이제 곧바로 이어지게 지을 텐데
자, DSB와 포윈. 확실히 포윈은 스타 군단 플레이어답게 전대풍이 화려한 마무리로 경기를 끝냈죠. 자,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만 포윈이 결국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태풍 최고봉 이현승 선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들 뭐 굉장히 네. 초반 기세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네. 블락샷에 막혔습니다. 첫 슛은 걸렸습니다. 네. 아하. 오, 완벽한 패스. 자, 네. 의외로 전태풍 오 빠릅니다. 오, 좋았어요. 오, 네.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또 그만큼 또 3x3 농구에 수준이 올라가죠. 네. 와, 좋았어요. 다음 경기는 조선대 A와 아리랑 오픈부 아리랑과 그렇죠. 조선대 A의 네. 경기입니다. 자 이현승 오. 자 좋았어요! 이동준! 아 기가 막히네요. 네. A코트에서 DSB 자 수비를 둘 다 끌어당긴 다음에 네.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 캡슐과 GI옵션 전태풍 아 네 자 외곽 오픈 찬스 던집니다. 오! 들어왔어요. 자 아주 퀵 전태풍 왼쪽에서 올라갔습니다. 오! 들어가네. 네. 이동준 전태풍의 리바운드. 전태풍 아 리바 네. 좋았어요. 자 슛 그럼 플레이였고요. 오! 오 야 네. 자, 남궁준수 네 자 순식간에 정승은 동점. 자 이제 박내용 조심해야 돼요. 오! 야 세 개째요. 전태풍 자 들어왔어요. 네. 자 지금은 자 스크린 플레이 바운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하! 아,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파울이 성공됐습니다. 네, 파울이에요. 그리고 전태풍 노루 패스 이동준. 아 좋았습니다. 네. 박희윤 샤클락 4초 3초 골밑. 자 좋았어요. 자 박희윤 선수 역시 베테랑 남. 자 어렵게 지켜냈고요. 급하게 던집니다. 오! 홍대부장사 네. 위원이 오늘 이현승 선수가 많이 터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네, 중요할 때 하나 넣어요. 홍대부장사 네. 위원이 오늘 이현승 선수가 많이 터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네, 중요할 때 하나 넣어요. 전태풍 전태풍 외곽 던졌습니다. 아! 들어갔다! 이게 들어갑니다. 야! 전태풍! 야! 아! 굉장합니다! 네! 아하! 레전드가 트레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군요. 네. 본인의 이름에 걸맞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전태풍. 네. 아 역시 강팀들.